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제가 군대 휴가 문제 있었으면 제 위에 상관 다 잘렸을 겁니다. 감옥도 갔겠죠. 제가 의사 됐으면 병원 관련자들 싸다 감옥 갔을 겁니다. 제가 지원금 받아서 예술했으면 문체부 장관님 감옥 가셨을걸요? 제가 까르띠에 팔찌 끼고 유학생활 했으면 그거 국민 세금이라고 나라 뒤집혔을 겁니다. 아니라고요? 정말요? 양심의 손을 얹고 민주당은 모든 사람을 다 비판하던지 양심상 비판을 하지 마세요. 본인이 당하면 기획수사? 남이 당하면 잠깐 정신 들어 수사 잘한 겁니까?